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학사랑하시는 김삼형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서울에 사시는가요? 네. 예, 어디 쪽이에요? 방배동에 삽니다. 여기에서 아. 100m 거리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지금 우리 김삼형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좀 소개해 네. 주셔도 되는지요? 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요즘은 어떠세요? 지난해에 비해서나 우리 부동산 쪽이나 건설 쪽에 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요즘에 좀 분위기가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아. 요즘 뭐 주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 이제 시행을 해서 분양을 하면 거의 한 번에 분양이 되는 이제 완판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요? 네. 부동산 아. 경기는 상당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네네. 그러니까 우리 김상임님께서는 그쪽에 건설 쪽 시행도 맡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네. 뭐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네.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한 다음에 뭐 분양을 하거나 네. 이렇게 매각하거나 그런 사업을 그래요. 합니다. 그래요. 네. 아, 네. 전에 비해서 이제 분위기는 조금 나아지고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내 집 못 갖고 사는 사람들은 참 요즘 또 많아서 또 탈이거든요. 오피스텔도 간다, 막 그냥 빌라로도 간다 네.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직접 지으면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주택은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주택 보급률은 네. 전국적으로 하면 100%를 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아직 뭐 경제적 기반이 안 돼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사실 자가에서 사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구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살아야 될 곳에 갖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전세난이 네. 네. 상존해 있는 것이죠. 네. 직접 시행사를 하고 계시니까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김상임님께서 짓는 집들이 네. 젊은이들에게는 내 집이 되는 그런 날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하죠. 네.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에는 대형 평수는 거의 뭐 짓지 않고요. 그래요. 이제 10평대, 20평대 이렇게 젊은이들 1인 가구,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네.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하시는 일 쪽을 먼저 이렇게 여쭈다 보니까는 갑자기 지금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만 예전에 지낼 때 약간 그렇게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라면은 네. 가끔씩 고향 생각나기도 하고 고향에 있었던 일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고향이 남원입니다. 아, 네. 남원은 네. 이제 다 아시겠지만 국악의 고향이고요. 네, 네. 저희가 매년 초파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파일 행사가 과거에 이제 음력으로 4월 8일 날 네, 초파일 네. 행사를 한 3일씩 하게 되는데 네. 초파일 행사 거의 2, 3주 전부터 네. 남원 시내에 늘 이 국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어린 시절에 지내면서 네. 늘 국악을 접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래요. 좋아하게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평생 국악을 좋아하게 됐는데 직접 이렇게 배우게 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누구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생님을 만나 뵙고 아. 국악을 하게 됐습니다. 판소리를 배우게 그렇군요. 됐습니다. 그러면요. 예, 이제 남원이 고향이시라니까 네. 그 소시적에는 춘향제 열리고 그러면 춘향이 보러 막 따라다니고 안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뭐 남원에서는 가장 큰 행사고요. 전국적인 행사이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어릴 적에 그 남원 시내를 흐르는 게 요천강이라고 예, 예, 예. 예. 하는데 예. 꽤 큽니다. 이제 예, 시골에 예. 있는 강치고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물이 늘 넘쳐 흘러서 여름철에 거기서 목욕하고 뭐 고기 잡고 예. 늘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새롭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 20여 년 정도부터는 물이 점점 마르더니 예. 거의 뭐 물줄기가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래요. 소식 들어보니까는 그래도 요천에다가 돛담배 하나를 한 몇 대를 놔둔 것도 네. 같던데요. 그게. 이제 관광단지를 만들면서 네. 그 보호를 설치해서 아, 그렇군요. 그 물을 예. 가둬가지고 예. 이제 뭐 오리 같은 거 이렇게 예. 수중에서 이제 놀이시설 예.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건 가둬가지고 하는 물이고요. 예. 이제 흐르는 물은 거의 그렇군요. 많지 않습니다. 그 웅장한 지리산 산골에서 흘러내린 물이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어졌습니다. 물이. 아, 네. 그만큼 황폐해진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산악 지역까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네. 그렇죠. 물이 저장이 안 돼. 네, 우리 수자원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김상희님 그 바쁜 와중에 우리 소리 공부하시게 된 그런 걸 쭉 이렇게 한번 좀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리를 찾기 전에 또 좋아했던 나름의 취미생활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일반인들이 하는 평상적인 네. 운동 같은 거고요. 아, 네, 네, 네. 취미생활로 제가 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 어렸을 적에 제가 남원에서 살기 아주 어린 시절에는 임실에서 살았었는데요. 아, 네, 네. 그 임실에 제가 사는 마을이 삼계면이라는 곳에 네. 세심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100여 가구가 되는데 저희 집이 한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러면 옛날에는 약장수분들이 와가지고 뭐 한 2, 3주씩 머물면서 저녁에 이제 공연도 하고 약을 팔고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늘 저희 집에서 저희가 한 가운데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해가지고 제가 4살, 5살 때부터 그런 옛날 노래를 다 배워가지고 혼자서 부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노래 너무 잘한다. 삼녀가 노래 잘한다. 그리고 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단골로 늘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행가를. 그러니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늘 혼자서도 부르고 요즘에 인터넷 다운에서도 노래를 배우고 그러셨군요. 하는데 국악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동네에 한번 배우려고 학원이 몇 개 있습니다. 방배동에. 전화를 여러 번 해보고 근데 우연히 이제 제일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여기 박선우 선생님께서 네. 박선우 명창님 연구소를 찾았군요, 드디어. 네,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네. 여러 차례 말씀 나누고 네. 또 3일은 여기 계시고 4일은 부안, 4일은 부안에 계시고 그러시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뵈니까 처음에는 장구를 배우러 왔었습니다. 왜냐면 제 나중에 노후의 희망이 각설이가 돼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즐거움을 주고 싶어가지고요. 그것이 생계의 수단이 되면 힘들겠지만 노인분들이 엿도 부상으로 나눠주고 저 즐기고 이렇게 장구를 배우러 왔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그 혼자서 익힌 이렇게 판소리를 한 소절을 하니까 목이 좋다고 판소리를 저한테 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판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지금 김상영님 목이 좋다는 대목에서 들어야죠 그러면 안 돼. 어느 대목 해주시겠어요? 제가 쑥대머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쑥대머리요? 그러니까 우리 김상영님 쑥대머리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네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저항마 옥방의 잔자리에 생각난 것이 일뿐이라 보고 짓고 한양난 군을 보고 짓고 오리전 정별 후 일장설을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그을 공부에 겨를이 없어서 이러는가 예예 우리 김상영님의 쑥대머리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집에서 2시간씩 연습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한 10시간 정도 연습합니다. 지금 제가 이 목소리가 늘 이렇게 쑥대머리 배운 이후에 계속 목이 쉬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1년 정도 하는 것을 두 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어차피 예. 열심히 해서 그럼요. 뭔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럼요,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럼요. 우리 국악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그 소리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음에요. 이제 이런 소리를 자꾸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정이 소리하고 정이 담쑥 들어가지고 이제 소리에다가 많은 시간을 또 드려야 될 텐데 가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안에 좋아하시나요? 네, 제 신조가 늘 가화만사성입니다. 평범한 진리지만. 예. 예. 예.
저는 이제 아들을 하나 뒀는데 어린 시절에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집사람하고 둘이 삽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뭐 이렇게 남매처럼 사는데 늘 그냥 처음에 만난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이쁘게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사람이 저보다 좀 늦게 일어납니다. 저는 늘 6시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이 늦게 자더라도 6시에 일어나면 1시간 러닝머신 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1시간 판소리 공부하고 요즘에 영어도 공부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좀 아침 음식을 준비해서 딱 차려놓고 집사람한테 가서 깨웁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아, 직접 음식을 만드세요? 예, 제가 다 음식합니다. 세계의 모든 요리사는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안에서 못하는 것이죠. 하면 다 하게 돼 있고 처음에 뭐 다 라면 끓일 줄 알지 않습니까? 라면 끓이고 된장국 끓이고 콩나물국 끓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밥상 차린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됐습니다. 제가 세탁 청소 다 하고요. 그럼 회사 일은 언제 하시고? 회사는 9시에 가면 되니까요. 9시까지.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나 가정이 소중하고 하지만 어차피 결혼해서 만났으면 화끈하게 사랑하라는 게 제 신조고요. 늘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늘 관심 가져주고 다독여주고 이뻐해주고 그게 바로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고요. 이렇게 멋있게 지내시면서 나중에는 소리 배우고 이래가지고 아까 각설이로 한번 전국 돌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각설이냐 판소리를 제대로 배워서 정통 국악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5년쯤 후에 제가 지금 쉬운 아홉입니다. 한국 나이로 65세가 되면 정말로 소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요. 할수록 근데 어려워가지고 정말 이 국악 하신 분들에 대한 그 20년, 30년 평생 하신 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충이 있었는지 짧은 기간이지만 절절히 느끼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럼. 즐겁게 사는 그 비결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신다라면 우리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물론 난관에 부딪히고 생활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쉬었다 가자, 돌아가자. 예컨대 이 사업을 해서 이번에 한 전 1억을 벌겠다. 5천만 원만 벌게 돼도 너무 감사한 일. 1천만 원만 벌게 돼도 감사한 일. 마이너스 1천만 원 나면 2천만 원 마이너스 안 돼서 감사한 일. 그렇게 마음을 제가 낮추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체력은 아직도 20대고요. 사고방식은 10대입니다. 네. 예.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산다 나는 얘기를 아주 해 주신 우리 김사장님 한번 나와서 일반인들에게 저는 늘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잔돈의 미학.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를 타면서 만 원짜리 내고 돈 천 원 미만이 나올 때는 절대 거슬름도 받지 마라. 그 기사분은 하루 종일 즐겁습니다. 1500원이 그 기사분에게는 대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잔돈에 연연하지 말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런 게 결국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아주 거침없이 얘기해 주시는 우리 김상혁님. 우리 구학과 함께 앞으로도 그렇게 멋있게 소리하시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학사랑 부모님들 방배동에서 만난 김상혁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쑥! 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 옥방 잔자리에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보고 짓고 한양난 군을 보고 짓고 오리전 정별 후로 일장 설을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그을 공
있습니다. 연인신은 금수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궁항아 주얼 같이 번듯이 솟아서 빛이 고저 마광 막내 막혔으니 앵무설을 내가 어이 보며 전전 반치 그 잠 못 이루니 호전몽을 내가 꿀 수 있나 손가락에 피를 내어 사청으로 편지할까 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이화일제 준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 우물령 환장 성헌이 비만 마이와 도님의 생각 녹수 부용은 연캐는 체련니와 비룡망 옆에 뽕 따는 여인들도 낭군 생각 일판이라